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렌즈 하나를 더 구입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께 신고 겸 간단한 리뷰 영상을 남겨봅니다. 사진을 찍고 고정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살짝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케가 약하다는 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전체적으로 넓게 촬영하는 용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사체에 집중하여 촬영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싼 렌즈를 구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다보니 가성비 좋은 렌즈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봤죠. 역시나 가성비 렌즈는 있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 E마운트 35mm f1.8 크롭 렌즈입니다. 네, 바로 이 렌즈예요. 되게 아담하고 작죠? 제가 생각하는 35mm f1.8 이 정도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전반적인 피사체를 담기에 적당했으며 조리개도 나름 개방된 편이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일단 렌즈 자체도 되게 가볍고 손떨림 방지 OSS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 혹은 야외에서 반려동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아내와 함께 사진 촬영하면서 놀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나중에 아기도 생긴다면 35mm는 최적의 렌즈로 활용될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기존의 16mm, 1018 이렇게 두 렌즈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하다가 35mm 렌즈를 사용하니 일단 왜곡 현상이 없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각 사진, 광각 영상 나름 매력들이 있지만 조금 편안하게 촬영하고 싶을 때는 어쩔 때는 부담이 되는 화각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35mm를 들고 다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의 주제가 명확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카메라에 담기가 좋았어요. 복잡하지 않은 느낌? 거기에 F1.8 이 조리개를 통해서 피사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셔터 스피드 또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을 기록하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보통 피사체를 담기 위해서 50mm 이상 혹은 85mm 막 이런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렌즈들이 저에게는 살짝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워낙 망원 렌즈들이다 보니까 제가 피사체를 잘 못 쫓아다니는 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 35mm 같은 경우는 나름 제가 보는 그런 시각과 비슷한 화각이다 보니까 사진 촬영을 할 때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떨방까지 더해지니 정말 편안합니다. 특히 강아지 고양이처럼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기에 35mm 렌즈가 딱 마지노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딱 좋아요. 막 활동적인 모습이 담기는데 멋진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을 찍기에도 나름 멋지고 이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카메라도 소니, 렌즈도 소니이다 보니까 제품 간의 이질감도 없고 그냥 잘 동작합니다. 렌즈를 사용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에 이 성능, 장점밖에 말할 게 없네요. 아, 거기다가 단렌즈이다 보니까 결과물의 퀄리티 또한 좋습니다. 일반 줌렌즈보다 또렷또렷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나서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기분 좋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단점들, 네, 단점들도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일단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저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었고 다른 렌즈들과 섞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렌즈, 휴대성이 좋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렌즈를 구입을 할까 혹은 소니 35mm 렌즈를 구입을 할까 하시면서 시청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렌즈의 구입을 추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 렌즈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결과물들을 보시고 렌즈를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 E마운트 35mm f1.8 크롬 렌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